네!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촌지회를 많이 한다는 엑스코입니다. 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. 엑스코? 생겼대! 뭔가 생겼대요! 근데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반선을 키겠습니다. 일단 보면 알겠죠? 여기네! 생각보다 작다! 저 더 큰 거인 줄 알았다. 아 그래도 예쁘다 예쁘다. 자 그럼 외모를 공개합니다. 따단! 신기하네? 뭐가 있지? 오! 분위기 좋네! 오 괜찮네! 이런 느낌입니다. 괜찮네요. 귀엽죠? 일단 모였는 학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. 아 어려워. 이거 솔직히 이거 보고 무슨 가게인지 모르는데 조금 또 신경 써야 돼. 맞지? 이렇게 이런 전류도 써야 돼.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자 1층부터 뭐가 있는지. 일단 카페랑 아트마켓. 여기는 아마 현재 예술가 차분이나 그런 거를 전시하고 파는 거 아닐까?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다 파는 곳이에요? 그냥 전시. 아 전시. 아 감사합니다. 여기는 전시래요. 1층 카페 앞에는 천시실입니다. 파는 것도 있지만 한국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 이런 한글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. 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한글이 예쁘다. 아 이런 거 좋네. 여자분들이 이런 천지회를 보는 모습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. 여기에 서서 모블!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블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언맨, 배트맨. 여기 바로 가면 옷가게 있네? 옷가게 있고 여기는 셀프 카페래. 오 뭐지? 오 이거 디저트 먹으러 오자. 오 이것도 셀프로 살 수 있고 여기 굿즈를. 오 신기하네. 이따가 디저트는 이따가 소개해 줄게요. 아 여기서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건가? 유튜브 라이브 기술을 지원. 네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? 대박인데? 대박. 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찬 TV의 리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걸 5,000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모르겠네. 이따가 와볼까? 오 떡볶이나 돈까츠나 튀김 같은 게 있네요. 어 치즈는? 치즈는 어딨지? 우와, 아무튼 예쁘다. 이거 조금 궁금하네요. 소고기를 튀겨 먹는 거래. 그럼 이거 먹자. 우와 여러분 보세요. 토그르 튀김한 떡볶이랑 고구마 치즈 코로케입니다. 신기하죠?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. 해피 치즈 스마일? 시그니처 메뉴래요. 진짜 보면 스마일로 나오는 가게네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오, 파끈 바삭바삭한데 이렇게 포크로 지르니까 부드럽네요. 이런 느낌이구나. 감자 튀김이랑 도그를 같이 먹는 느낌. 오 이거 맛있네. 소스는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신촌 떡볶이여서 제가 신촌 떡볶이 박물관 갔잖아요. 그것보다 카레 맛이 별로 안 나네. 신촌 떡볶이는 카레 맛이랑 호치 맛이 강했는데 그것보다는 순한 맛? 매운 순한 맛이에요. 아 이거 먹다 보면 진짜 매워질 것 같다. 오목도 돌아 있습니다. 이거는 고구마 치즈 꼬르케. 이거를 여기에 넣는다고요? 그렇게 먹는 거 아니지. 우와 맛있겠다. 치즈 고구마. 고구마 진짜 달콤하다. 아 찍어서 먹는 것도 맛있네. 떡볶이 소스는 아무거나 잘 어울리네요. 치즈 이 떡볶이 안에는 안 들어있어요. 근데 이 고구마 코로케 안에는 치즈. 아 진짜 배 터질 것 같다. 진짜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부르지? 직원분 불러서 포장해달라고 갔다 올게요. 자 여기입니다. 카페 목이 말랐으니까 아메리카노랑 제로우트는 파 4,200원이잖아요 근데 런덤은 38,000원이에요 자 이걸로 그럼 미션 하겠습니다. 이걸로 뭐가 나오는지 맞추면 종계래요. 작두콘 제로트 누르죠? 작두콘 판결! 맛있겠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. 자! 디저트 먹겠습니다. 유나나 아메리카노 맛도 괜찮네. 기계가 만들어줬는데 맛있어요. 자 그리고 판결 스페즈. 이 강귤이 조금 유자 맛이 나는데 맛있다.
뭐요? 솔로탄 옮겼을 때 봤던 거. 지라드는 원래 집안 엄청 많이 돌아가는 거. 지라도 칼로리 높아요. 저 거의 매일 지라도 먹고 있었는데. 아이스크림보다 지라도가 칼로리 낮을 것 같아서. 지라도가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집안이 좁게. 아 그래요? 다행이다. 자 오늘은 여기 10월에 생겼던 백스코였습니다. 엑스코 옆에 있는 백스코. 볼 것도 많아서 사진 찍는 거 예쁠 것 같아요. 주말에도 사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평일에 오면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구의 백스코였습니다.